이쪽이 생후 2개월부터 안토시아닌을 투여한 군입니다. 이쪽은 안토시아닌을 투여하지 않은 군입니다. 같이 넣어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쥐와 통 속을 활발히 돌아다니는 쥐. 두 실험군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 움직임을 선으로 표시하면 더 확연한 차이가 난다. 활발히 움직이는 쪽이 안토시아닌을 투여한 3쥐다. 두 마리의 쥐가 움직임이 다른 것은 눈의 노화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을 투여하지 않은 쥐는 노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활발히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다. 안토시아닌을 함유한 폴리페놀은 항노화,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눈 주위의 노화는 물론 산화물질이 원인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안토시아닌 등을 다량 섭취하면 산화물질은 제거되고 노화 속도, 특히 눈 주위의 노화 속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리가 가진 진한 색소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다. 단순히 천연 색소처럼 보이는 안토시아닌은 노화를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베리류가 가진 안토시아닌의 양과 항산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포도와 세 가지 베리류의 과일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먼저 각각의 과일에 에탄올을 섞어 우려낸 다음 액체 상태의 추출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추출물이 가진 항산화 능력과 안토시아닌 양이 얼마인지 측정해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복분자와 블루베리에는 포도보다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었다. 항산화 능력 역시 딸기를 포함한 모든 베리류에서 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토시아닌 양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포도보다도 복분자의 경우 약 4배 정도가 많은 그램당 2.8mg 정도의 안토시아닌이 존재한다고 분석되어졌고요. 그 4개 중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안토시아닌 양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항산화 능을 조사해 본 결과 딸기가 오히려 그 포도보다도 좀 높은 그런 항산화 능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안토시아닌 이외에 다른 물질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은 항산화 능이 보여졌다고 생각되고요. 항산화 능력은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능력을 말한다. 활성산소란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 변형된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몸 안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킨다. 이것이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흔히 수입과일로 알려져 있는 블루베리. 하지만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처음 재배를 시작해 작은 규모지만 곳곳에서 국내산 블루베리가 생산되고 있다. 양재영 씨 역시 올해로 벌써 수확 2년째에 접어들었다. 블루베리는 품종이 한 100여 가지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알맞는 그 기후에 알맞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양재영 씨 가족은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덕분에 생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음식으로 활용해 먹는다. 블루베리에 우유를 넣어 만든 아이스크림은 과일에 없는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영양 간식으로 만점이다. 또한 잼으로 만들 경우 설탕 섭취가 늘어나고 영양소 파괴가 크기 때문에 과일을
과육 자체를 빵에 넣어 먹고 있다. 일단은 이제 생과로 이제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샤베트 종류도 있고 뭐 잼도 있고 주스로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우유 해서 설탕은 전혀 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주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하지만 이렇게 싱싱한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은 6월에서 8월이 고작이다. 블루베리를 사철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딸기류는 역시 그 제철 과일로 생으로 신선하게 드시는 게 가장 영양소 섭취에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철에 다 드시기 힘든 경우에 냉동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냉동이라고 하는 보관 방법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잘 보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었던 베리류. 하지만 복분자, 블루베리, 딸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들이다. 인간에게 젊음과 건강을 선사하는 베리류. 이들은 자연이 내린 천연 항산화제다. 베리류의 과일에는 비타민 C도 매우 풍부한데요. 딸기의 경우 하루 7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베리류의 과일 분명 건강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좋지 않겠죠? 맞습니다. 베리류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과일은 혈당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많이 섭취할 경우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적당한 양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 이것이 베리류 과일로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입니다.